자, 하나님은 사랑, 젖과 꿀을 뭐예요? 사랑.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러면 무엇으로 사라는 말일까? 돈 없이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없어도 가면 준다는 믿음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사러 갈 때는 그것은 돈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나 물건값 냈으니까 주소.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죠. 왜 물건값 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계산을 뭐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야 돼? 믿음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하늘의 용서. 그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그 하늘의 용서를 하고 나면, 그 배신자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까지도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무슨 짓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죠? 무엇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요? 좋아요. 무조건적 사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값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댕겨도 기쁘지 않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날은 돈 받았다 캤다가 어느 날은 조심하라 캤다가 네. 이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 피 흘리시고 이렇게 숨지시면서 외치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네. 다 이루었다는 좀 이게 의역을 해서
진짜 의미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건 우리 한국식으로 해놨는데. 그럼 뭘 이루었다는 건지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해놨게? It is finished. 그렇습니다. Finished. 끝장 봤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이루었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는 뭔지 아세요? 다 완불했다. 지불했다. 그 회계 용어야. 그게. 네. 회계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흘린 피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생명의 값을 뭐예요? 지불. 지불 끝났다. 여러분, 지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불했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 거라? 아,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오늘날의 이스라엘아는 누굽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거짓, 네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네가 충분히 너의 품성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어야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인을 쳐주실 것이고 결제를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다 라는 미래형 미래형 구원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하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누가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죠? 안 믿으면 진짜 손해예요. 네. 나도 이스라엘인가. 그러면 참 손해가 막심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요?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속하였고. 이 구자는 구원이라는 구자고, 속은 뭐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이 허사로 돌아갈 뿐이죠. 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너는,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암 생각 좀 그만하고 맨날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나는 하나님. 아,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꼴 좀 봐라. 이거는 항상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식아, 너 꼬라지 좀 봐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나를 길을 죽일 때마다 나는 뭐라 그래야 돼?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셔서 나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뭐를 부려야 돼? 억지를 부려. 그래서 저는 구원은 억지로 받는다. 구원은 어리광으로 받는다. 구원은 침노하여 빼앗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거 베드로는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예, 참 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 네.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교회 댕기면서 교회 가면 맨날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단의 지배하에. 즉 하나님이라는 분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고 잘 지키면 상주는 그런 여러분이 흔히 배우시듯이 착하게 잘 살면 천국에 보내줄 것이고 뭐예요? 못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옥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조건적 생각. 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아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을 믿지를, 뭐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해줘도 값을 지불했다 해도 뭐예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 뭐예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선 일방적으로 해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뭐예요? 받아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안 받는 사람을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쳐넣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 받으면 참 하나님이 슬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랫동안 사단의 지배 하에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놈은 하늘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기 힘드네. 네. 벌써 이러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는 뭐예요? 못 가는 사람.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댕기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다 예빈이는 하나님의 거가 됐대. 우와. 예빈이가 이뻐서 된 것도 아니요. 안 이뻐도 하나님의 거라고. 왜? 김정은이도 예수님은 뭐예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값을 피 흘리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 안 믿어. 거부해. 근데 예빈이는 뭐예요? 믿어. 대박. 그렇죠. 이걸 믿으면 이것처럼 큰 것을 믿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나는 영생을 뭐예요? 가졌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제가 보여드리는 두 말씀에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야 누구 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자,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는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크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아까 금방 본 거는 5장이지만 지금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까는 믿는 자는 뭐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분명히 여기는 영생을 얻었고. 5장. 3장 16절을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얻게 믿어도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얻었다는 말도 있고, 뭐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보겠다? 이게 어느 한계는 틀렸어. 그렇죠? 예. 예수님의 말이 틀릴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런데 이건 분명히 두 말씀이 같지 않으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틀렸어.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렸게? 예, 번역한 인간이 틀렸어요. 예, 번역한 인간. 이게 우리 한국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영어 성경만 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영어 성경. 자, 그러면.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바꿔봅시다. 자, whoever believes,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everlasting life, 요거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미래형이지만 요건 뭐예요? 현재형이요. 믿으면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장 봅시다. 5장을 영어로 봅시다. 뭐요? Has everlasting, everlasting life, 영생이고 뭐라고요? 예, 지금 가졌다 하면 have하고 똑같은 have는 복수형이고 요거는 뭐요? 단수형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바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말 성경은 자꾸 미래형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미래형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보장이 된 거라야 됩니까? 네, 과거에. 십자가에서 이미 계산이 뭐요?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개념이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성경 번역가들도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다른 번역판이 있는데 다른 번역판에도 그렇게 해놨는지. 예. 자, 한국말 성경으로 공동 번역 한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이고, 이건 뭔데? 예. 이 공동 번역에 틀린 게 많아요. 많은데 이건 맞네요. 와. 자, 그다음에 아, 이것도 틀렸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표준 세 번역 봅시다. 영생을 뭐요? 얻을 것이다. 이게 또 미래야. 공동 번역만. 공동 번역. 잘 봐야 되겠는데. 똑같아요. 네? 자. 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 분명히 뭐가 돼 있죠? But 뭐요? Have eternal life. 그다음에 King James를 보면 But have. 그 may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번역이요? NIV죠. NIV는 그래요. 이게 사실 King James, New King James, 그 다음에 RSV, 여기는 may죠. 근데 요거를 15절하고 16절하고 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may라고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래서 여기서 이 may를 맞도록 해주려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뭐요? 믿으면, 믿을 거면 말입니다. 믿을 거면. 그런데 이제 사실 신학계에서 제일 권위 있게 쳐주는 영어 번역본이 킹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로 됐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미래형으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잘 보면 여기는 미래형이네 이렇게 보이면 그때는 뭐겠습니까? 믿게 되면 이 말입니다. 믿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이라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었느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미래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이미 너는 영생을 가졌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은 자꾸 이게 미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야,
역시 과거형 맞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다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 말고도 하나님의 성령,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교인들에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조건적인 하나님은 그거는 옳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자꾸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글쎄,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댕기던 교회에 예, 교인이 300명이라 그럽시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그 300명에게 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베드로하고 뭐 앤드루하고 요한하고 몇 명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만나보고 아 바로 이분이다 하고 그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 즉시 구원을 뭐요 받은 겁니다. 영생을 뭐요 얻은 것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야만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 그것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베드로가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누구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시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본래 옛날에 어릴 때부터 베드로 집에서 부르던 그 어린 아기일 때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먼.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두 번 연거푸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 이렇게 부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보라란 말을 말 잘 들어봐. 사단이 밀까부르듯 하려고 밀까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 쭉쟁이하고 그 밀이 있으면 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바람 부는 데가 사면 쭉쟁이는 뭐예요?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남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여기 이제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구한다. 자, 사단이 이상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할 수 있고 사단이 김미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청구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 꽃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겁먹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절망케 하거나 그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너를 청구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 이 얘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배경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 원래는 베드로는 사단의 사람이었는데 방금 얼마 전부터 예수님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뺏어왔어요. 그렇죠? 뺏어왔는데 사단의 생각에는 문제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베드로를 한번 꼬시거나 겁주거나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금방 자기한테 뭐예요? 곧 돌아올 사람이다. 그 사단이 보는 눈이 맞죠. 네,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아주 영적으로 뭐예요? 미성숙한 상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어.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는 당신이 뺏어갔지만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단이 나는 금방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지 내 사람인지 한번 결판내보자.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청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탁 선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내가 선택했다면 그때는 사단이 뭐예요?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라 조건적 사랑이 맞지 라고 결국 되돌리기 위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사단이 그렇게 청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공평하지. 사단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에 뭐를 해야 돼? 입증해야 돼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단이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도저히 베드로 생각에 결국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베드로의 생각에 내가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어. 뭐 팔려서 쪽팔려서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성공할 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날 밤에 체포돼 갑니다. 체포돼 가면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무엇을 믿어? 어저께 했잖아요. 복음을 믿어. 그렇죠? 잊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형편없이 잊어버려요. 진짜예요. 특히 복음은 정말 언제 배웠나는 것처럼 잊어버려. 다른 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탁 뿌려놓으면 성경의 비유로는 뭐냐면 새가 날아와서 뭐요? 탁 물고 가버려.그 새가 누구게? 그게 악령들이다. 그래서 들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 흙을 거기에 조금 덮고 어떻게 물도 좀 주고, 예, 거기에 울타리도 치고, 예, 그 보호를 해야 돼. 간직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 왜 그분이 값을 지불 뭐요 하고 나를 샀으니까 라는 믿음 아시겠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믿으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묵사발 나가지고 꼴불견이 돼서 도무지 쪽이 팔려서 나한테 돌아오기가 힘들게 되더라도 그래도 너는 뭐요? 내 것이다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래서 너는 돌아온 후에, 돌이킨 후에, 라는 말은, 하마터면 뭐요? 네가 나를 뭐요? 떠날 뻔 했지만은, 돌이킨 후, 그래도 돌아서라. 네. 나한테, 후에 내 형제를 뭐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굳게 하는 방법. 뭐를 굳게 하는 방법이요? 믿음을 굳게 하는.
제가 어저께고 그저께고 여러분께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뭐예요? 굳게 하려고. 예, 네, 굳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요,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부족해. 믿음을 굳게. 그래서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라. 그럼 베드로가 돌아가서 어떻게 가르치면 그 형제들의, 그 친구,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냐를 보여주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묵사발이 돼서 뭐예요? 고개를 도저히 들 수도 없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도 뭐예요?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와, 베드로를 잘했다 그럴까요? 누구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베드로가 그만큼 묵사발이 나도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배우라. 그거를 가르쳐줘서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다 준비한 사람인데 뭐를 믿음이 떨어지느니 안 지느니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십니까? 자기 믿음은 절대로 뭐요? 안 변하고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베드로도 아직도 덜 떨어졌어요. 이 일을 한번 당해야 돼요. 자기 딴에는 뭐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이 감옥에 간다면 나도 따라갈 거고, 예수님이 사형받으러 간다면 뭐요? 나도 같이 가는 사람, 살라고 결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김새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어? 믿음이 떨어지느냐, 안 지느냐. 기분 나쁘다, 이게. 예수님은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자, 이번에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씩이나 나를 뭐요? 그런 사람 난 모른다고 그럴 거다 이 말이다. 3년 반이나 차나깨나 같이 따르던 그 모셨던 선생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침이 딱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이 사형 받으신다면 나는 사형도 같이 받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너는 나를 탁 울기 전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예요?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합니다. 왜? 그날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재판정
그 뜰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웅성거리면서 그 동네는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이제 모닥불을 군데군데 피우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도 추우니까 있는데 한 사람이 야 어쩌 어쩌 여보 당신 그 예수 제자 아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 무슨 소리 하고 계셔? 나 참 별걸 다 보겠네.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거기 있으면 또 골치 아플까 봐.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다른 모닥불로 갔어요. 한참 이제 또 뭐예요? 저 사람 저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요? 그때는 예수 베드로 뭐라 그래? 나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나 예수는 같은 사람 몰라. 내가 왜 제자야? 세 번째, 베드로가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은 지옥 갈 놈이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단 말이야. 저주함. 응. 예.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재판, 이 과정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아마 밤 7시 8시 이제 네 지금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닭은 본래 새벽 5시나 돼야 우는데 지금 이 닭은 좀 이따 울거든요, 이제, 닭이. 요게 이제 몇 시냐면,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야. 새벽 1시에는 닭이 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부인 딱 하고 난 뒤에 즉시 닭이 웁니다. 그 왜 우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닭이나 뭐 새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부르는 것은 우리 뇌에 그런 노래하게 하는 중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세포를 파괴해버리면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참 좋다. 라는 중추가 있어요. 이제 사람을 다 눕혀놓고, 그 부위에다가 전기 충격을 찌찌찌가 하면, 좋은 음악이 들려. 자기는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 소리도 나지도 않는데 들린다고 착각하도록 이렇게 그 뇌세포를 탁 신호를 줘, 자극. 그러니까 영들이 사실은 신호를 주는데 그 영들 대신에 과학자들이 착하면 그래서 다른 부위에 또 착하면 환상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새들도 이 새 종류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진, 여러분, 이 동물들이 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동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지만은 다 이제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돼서 동물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 노래도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해서 무슨 어떤 소리를 내서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사자가 숨어서 사자가 이제 저 멀리 있다가 자 여기 사슴떼가 있어 있으면 사자가 어떻게 잠복해서 사슴 잡아먹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여러분 어떤 수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무에 사슴하고 친한 새가 사자 왔다 그래요. 그러면 사슴들이 탁 계속 와 도망가. 그래. 그럼요. 그러면 그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잘 보세요. 저는 맨날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 일본의 그 높은 산에 사는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온천도 있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얼고 그러면 그 원숭이들은 그 온천도 하고 그래요. 얼굴이 빨개 나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자꾸 그 녀석들이 배가 고프면, 그산 밑에 농가로 내려와가지고, 자꾸 농작물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죽여. 죽이니까 이제 미국의 동물 애호가들이, 네, 일본 원숭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일단, 이렇게 분양하려고, 이제 데려다 놨는데, 그걸 단체, 뭐, 한 3,400마리 되니까, 이거를 수용을 어디다 시켜야 되겠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 사막에다가, 이제 철조망을 치고, 그것도 이제 전기 철조망, 뭐, 원숭이들은 철조망 같은 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철조망을 쳐야 돼. 그 손대면 뭐야? 찌릿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텍사스주에 있는 그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에 이제 그 방울뱀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일본 원숭이들이 추운 산 위에 살 때는 뱀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뱀을 처음 보는데, 예. 물려서 죽고 그러거든. 왠지 이제 뱀이 겁난 거야. 겁난. 그래가지고 이제, 뱀만 나타나면 뱀을 제일 먼저 본 원숭이가 방울뱀이다 그래. 방울뱀이다. 우리 한국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일본말이겠죠. 하여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그 방울뱀이다 하는 소리만 내면 원숭이들 일제히 400마리 전부가 막 다 토끼. 그 원숭이 그 다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최근에 일본서 잡아온 원숭이들은 방울뱀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우리는 이 동물들을 전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동물들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가거든요. 다 뭐해요? 다 자연치유해.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바보들이 돼버렸는지 몰라. 지혜가 없어졌어. 뭐를 쫓다가? 지식을 쫓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처 닭들 중에 제일 목청이 큰 놈을 한 놈, 선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탁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이 자식은 아주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옆에 순놈이 또, 야, 마, 시계가 안 됐다고. 왜 이렇게 막, 자식이 오늘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닭도 뭐요. 그치 말이야.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조용히 하고 자, 마. 아직도 한 4시간 자야 돼. 예수님이 그 당만 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메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려면 믿기는 걸렀네. 그런 질문을 하는 건뭐 아예 안 믿겠다고 뭐요. 그래서 닭이 꼬꼬 닭이 세상에 지금 새벽 1시도 아직 안된 닭이 울었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영화 있죠. 게리 쿠퍼, 잉그리트 버그만.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닭은 울었을까? 베드로를 구원하기. 베드로는 지금 세 번 부인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감옥에도 가지. 아, 쪽팔려. 고개를 들 수가 뭐요? 그때 꼬꼬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야, 믿음 떨어지지 마. 너는 내 것이야! 그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의 확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 없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미래형으로 가르치는 거. 예수님 오실 때 그 가까이 가서 그때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때 결정될 예정이다 라고 가르치는 한 구원 못 받습니다. 심각한 오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뭐 저부터도 반드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야. 아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